또 길이 받아서 성령으로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예를 힘입어서 온 몸과 계시록 11장을 찾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주가 그 성전에 있으니 그 성은 영토가 아니면 수호라고 하고 백호라고 하니 또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무슨냐, 땅에 영하는 자들을 경배하고 땅에 나가는 자들이 저희의 주민을 주고하고 기도하여 서로의 힘을 보내리라 하사.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5장 성가입니다. 할렐루야, 영광 돌려 예배하자. 우리들은 시온의 거룩한 백성이라. 무서운 원수께 둘러싸고 해체 못할 적대교회, 영광일세 세세 왕권 영광일세, 만과 보다대를 만나 봉합을 높이 들라 어둠 세여 물러간다. 영화보다 동방영화 거룩하다. 용사들은 모여라 합심해 예배하자. 상달될 예배를 드리는 자 합심하여 예배하자. 영광일세 세세 왕권 영광일세, 만각보다 때를 만나 봉합을 높이 들
안식에 복음 없는 안식에 축복을 받을 교회 하나다 거룩해 완전 승리 진리 역사 순금 등대 영광일세 세세 왕권 영광일세 만자 또다 깨를 만나 봉합을 높이 들라 어둠 세여 흘러간다 영원히라 완전하게 승리로다 진리로서 이루어 열매된 성회로다 복되고 화려한 도성에서 길이 길이 예배하자 영광일세 세세 왕권 영광일세 만나 또다 깨를 만나 봉합을 높이 들라 어둠세여 늘어간다 이동 착석하소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공의의 아버지 말씀 앞에 죽어서 세세토록 지옥에 갈 저희들을 세세 무궁세기까지 보여주시려고 큰 사랑의 약속 구원을 값없이 주셨나이다 아담부 둘줄줄이 흙 속으로 들어가 썩어 빠졌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세마포 만드는 공장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옷을 만들어 입혀서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주님이 계시록에 혼인 기약을 약속했나이다 그날에 우리가 그냥은 갈 수 없고 예수님 만들어 주시는 옷을 입고 가야 되겠사오니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하고 가르쳐 주셨나이다 아버지여 우리는 행실이 다 잘못됐나이다 원죄와 잡음죄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산다는 것이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죄만 짓고 살았는데 모르고 살았나이다 오늘 우리 죄가 얼마나 많은 걸 알게 해주시고 세마포가 얼마나 귀한 걸 알게 해주시고 세마포로 우리의 원죄를 다 덮어버리고 뿌리를 뽑아버리고 엘리야같이 하늘로 가도록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시록 19장입니다 1절입니다 본문 잘 보세요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은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도록 올라가더라 또 24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렸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만 치봅시다 오늘 세마포 설교합니다 아담부터 다 썩었는데 뭐가 없어서요 밥도 모르네 다 같이 줬는데 세마포 없어서 썩었어요 그럼 세마포 주님이 만들어 주신대 자격도 없는데 불쌍해서 같이 살자고 원래 신랑이 옷을 사가서 마누라 입혀서 데려오는 것이 경상도 풍속이에요 낱말이 그렇죠 그냥 가서요 옷 사가서요 엉터리가 뭔데요 무슨 신랑이 그런 신랑이 있노 지 마누라 옷 입혀드려야지 왜 남의 집에 옷까지 가져올려게 그래서 옷을 몇 벌 사면 네 벌 사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네 벌을 사서 가서 입혀서 데려오는 것이 시집 갖고 장가 가는 것이요 그 세상 풍속이 그래 알았어요? 오늘 할렐루야 장이에요 예수님 재림과 결혼과 새 땅에 새 살림 차리는데
예수님이 장갑을 줬고 병이 났대요. 그 남자가 병 나고 상사병이 났대요. 알아들어요? 네. 2장 19절이야. 어딘지는 몰라. 맞춰줘. 네? 저 소선지 제일 큰데 호자대가 더 있어. 자, 예수님은 세마포 입었어요. 네? 예수님 세마포를 13절 19장 13절 봐요. 예수님이 세마포 입고 우리를 세마포 입혀서 결혼식 하죠. 결혼식 정을 수문한 날. 예? 13절 보세요. 또 그가 피부로서 입었는데 예수가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상 검이 나오니 심판주입니다.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 포도주 틀을 밟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일 줄 하였더라. 예수는 성경으로 갔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됐어요. 세상의 임금도 옷이 다르죠? 우리 고려 때 이조 때 임금이 오는 옷을, 임금님이 입으신 옷은 무슨 포라 합니까? 용포? 임금은 용이요. 임금 얼굴이 무슨 아니야? 용 아니요. 여러분 얼굴은 뭐야?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앞에 시리가면 여러분은요, 예수님 신부기 때문에 여러분은 변화체 얼굴이 때문에 죄가 없는 얼굴이요. 그럼 계시록을 끝을 알려면은 알파 창세기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창세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당신이 6일 동안 만들었어요. 근데 동산을 지킬 청지기, 동산지기 사람을 삼위일체가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담이요. 그래 그는 옷이 없고 영광의 옷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 피단에서 살게 됐어요. 예? 봅시다. 창세기 2장이에요. 그 아담이가 예수님 그림자요. 예? 이 성경에 아담이 두 사람이 있는데 표면적인 아담은 구약이고 예수는 이면적인 신약의 아담이요. 거기 놈아서 몇 장 몇 절이요? 예?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지. 응? 5장 14절이요. 자, 창세기 2장 6절 봅니다. 7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기가 빛이요. 그 빛이 사람을 돌아 복음을 어떻게 들었어요? 그 배가 펄펄 숨이 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 만든 게 아니고 죄 없는 사람 만들었는데 죄가 뱀을 통해 들었다 그 말아요. 그래서 아담은 썩었어요. 뭐 빛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 빛이십니다. 세마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전부 받아 먹으면요, 말씀이 변화시켜서 원죄를 뽑아주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자살 못 합니다. 안 죽어져요. 죄가 없으니까. 그럼 죄값은 뭡니까? 사망.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우리에게 가입한 것은, 무엇에 율법 주신 목적이 뭐냐? 죄를 알려주려고, 죄를 가르쳐주려고, 더 하려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인간은 몰라요. 뱀도 몰라요. 뱀은 아무리 죄를 지켜도 하나님을 뒤져서 사랑으로 박살내버려요. 그래서 제 많은 사람이 바울사도인데 바울사도 율법 밑에 선생이 죄를 다졌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 뭐라고 했어요? 예수 만나기 전은 예수쟁이를 잡으러 갔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 개수가 됐어요. 그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 1등 사도지요. 성령 14권 썼어요. 유럽 서방을 뒤집어 벗어요. 로마 제국을 뒤집어 벗어요. 예? 그래서 국교가 되었다고요. 그럼 사도 중에 최고 높은 사도가 죄인 개수라면은 내가 물어볼게요. 선지자 중에 최고 높은 선지자가 뭐가 됐을까요? 안 통하네 진짜. 자, 사도 중에 최고 사도가 죄인 개수라면은 선지 중에 최고 선지가 또 뭐요? 그것도 죄인 개수야.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선지자죠? 죄 어떡하고요? 원죄. 아담이 선악과 원죄를 가지고 왔는데 여름 피 속에 선악과 섞였는데 그거 어떡하고요? 나도 썩어요. 그래서 늙어 빠져서 그런 돈 못 가잖아요. 지금 썩을 폼 잡잖아 지금. 예? 아래 대통령 죽어서 갔잖아요. 국권 뭐지? 갔지요? 그냥 돈 다 갈 사람들이요. 그 안 가는 방법이 있어. 세마품 어디 보면 안 가는 거야. 그럼 아담이가 피투를 지었는데 죄가 없어요. 여지 없어요. 생명이 왔어요. 영이 살아있는 영이요. 그런데 법을 세웠어. 2장 17절에 보세요.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다는 정령 살리라. 기분 나쁘게 죽는다 그래요. 아니 사는 열매를 주지 왜 죽는 열매를 주냐 이 말이오. 그게 법이지 그래. 공이 법이지. 예? 하나님 아담을 사랑해서 예쁘게 만들었어요. 지금은 늙어 빠져서 주름 살이죠. 우리 원래는 어린애는 주름 살 없어요. 어린애 주름 살 있어요? 어린애 주름 살 있으면 사진 찍고 하니까 돈 다 줄게. 달라는 다 줄 테니까. 응? 그렇죠. 그 왜 한갑지만 쪼글쪼글해? 원인은 뭐요? 제가 늙어서 그래요. 제가 늙어서? 아무리 따놓고 뭐 성형수술해도요. 썩을 거 하지 마세요. 돈만 해봐야지. 응? 그 어때 수작합니까? 시간 협의하고 돈 협의하고. 기분 나빠 듣기가? 난 하고 싶어하는데 지금 성경 원리를 좀 말하는데 하나님은 죽지 않아요. 죄가 없으니까. 예? 하나님 죄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죽었어. 아담부터 줄줄이. 그 원인이 뭐냐? 선악과 먹었다 이게요. 그럼 한 사람 먹으면 그 사람은 죽지. 그 피해서 태어나는 부정걸 인간은 전부 죄인이 태어나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소상의 죄가 내려왔다 이 말아요. 3장 1절을 봅시다.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첫 번째 싸움이 이게 여기서 끝나요. 이 3장 싸움이 우리 구이사에서 끝난다고요. 6천년 만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여러분 세상에 모든 동물이 많지요. 코끼리는 바보 같은 게 많아 뜯어먹히지요. 코끼리가 사자 잘 먹습니까? 사자 뜯어먹게 큰 놈이. 코끼리 이빨이 두 개 받았으면 깨물지 못해요. 코로 탁탁 치다가 코 뜯어먹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 때 다 좋게 만들었는데 아담이가 타락하고 나서 짐승도요 악한 짓으로 선한 짓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뱀이가 가장 강구했는데 하와를 만났어요. 3절에요. 동산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카노라. 거짓말 했어요. 남자 갈비뼈 하와가 여잔데 뱀하고 싸울 때에 벌써 졌어요. 사상이. 예? 딱장 눌려가지고 거짓말 한 거예요. 하나님 언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죽을까 했어요. 먹으면 정녀 죽는다 그런데 그건 제대로 말 못했다고요. 오늘 계시록 예언서 제대로 말하면요. 하와 동생이 돼 죽어. 몸이 죽어요. 이게 가감하는 거거든요. 자 계시록 법이 22장 18절 뭐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가하지도 감하지도 말라. 한다면 이 책의 지향에 간다는 거죠. 그런데 뱀이가 여자를 한방 쏴가지고 사상을 뺏어갔어요. 여러분 이땅 사람은 사상의 사람이죠. 사상과 성은요 짐승이에요. 사상. 사상을 지켜 싸울 책이 우리에게 있다. 싸워야 산다. 타협치 말라. 공산주의는 사상이 뭐요? 뱀 사상이요. 용의 사상이요. 그게 자본주의 잡아먹고 부자 잡아먹고 기독교 잡아먹고 남의 잡아먹는 게 뱀이에요. 깨구리는 뱀 뭐 잡아먹어요? 예? 그래 깨구리 하도 화가 나니까요. 항소 거니까 뱀새끼 잡아먹는 내가 뉴스 봤어요. 동생들 봐. 깨구리가 뱀새끼를 잡아먹 나도 잡아먹자. 너희들은 왜 우리만 잡아먹냐? 그 못 봤어요? 아 깨구리 뱀 잡는 거 못 봤다고요? 봤지요? 그 봐. 얼마나 화가 나 잡아먹겠어? 그럼 영적으로 뱀이 용이 됐으니 영은 사명이 잡아먹는 사명이요. 666은 6000년 동안 945걸 잡아먹었어요. 용이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났지만은 세마포가 없어서 아벨부터 썩어지는 거예요. 목 잘라져 순교당해. 근데 그 사람도 몸이 죽었으니 세마포 필요 없어요. 저는 이 세마포는 살아있는 성도에게 필요한 건 세마포요. 예? 마태복음 세마포 준다 했어요? 아니에요. 계시록에만 세마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화포를 만들어주셨고 예언을 읽고 듣고 지켜라. 이사 25장에 올해의 몸 포도주 먹으면 사망이 없어지리라. 사망이 이김에 삼킨과 되리라. 고전 15장 51절에 예? 그럼 이런 이 성경들이 생화포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 죄송하지만 오늘 생화포 좀 만들어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네가 내 말 듣겠나? 들을게요. 그건 되는데 네 꼴을 볼게 내 말 안 들을 것 같아. 그래서 못 만들어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와도요. 세마포 모르면요. 썩을 몸이에요. 누구든지 공중에 아까 우리 계시록 10장 교도했죠. 증거 맞추면은 증거 맞추는 게 세마포에 피는 거예요.
여호와의 책을 딱 꿀같이 먹어서 1261증거 맞춰서 거기 세마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뱀에게 사기당에 속아서 하나님이 그 마신 선악과를 먹었으니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예? 자, 14절 봅시다. 아, 14절 아니고 또 시간이 가도 계속 봐야 되겠어요. 6절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더 주매. 참 인정이 철철 넘, 부부가 인정이 철철 넘친다. 인정이 있어도 남편 죽는 건 주면 안 되지요. 예? 돼요? 여자가 죽으려면 저 혼자 죽으면 남편도 죽을 거래. 그래서 그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예? 이게 뱀의 눈이 왔어요. 뱀의 거짓말 눈이. 하나님 만들 때는요 죄 없는 사람 아담이요. 예? 흠과 점과 티가 없는 완전한 아담이요. 근데 뱀을 못 이기게 만든 건 하나님 책임져야 돼. 그렇잖아요? 이 공장에 제품 나오는데 뭐 좀 잘못된 제품은 다 예수 해주지 얘기했어. 고쳐줘.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우리 교회가 마지막 AS 공장인데요. 세마포 옆에서 대회 갈렸고 세마포 만든 공장입니다. 예? 그 여기 왜 왔어요? 천국 갈렸고 천국은 세마포 필요 없어. 근데 영혼만 가면 돼. 이 세마포 육체가 있는 것이 육체. 육체 원죄를 뽑아내는 게 이 예언의 말씀이 세마포 만든 옷체래요. 옷감이 많아. 16필이야. 이사야 한 필, 예레미야 두 필, 에스겔 세 필, 다니엘 네 필, 큰 필이 큰 이 원단이요. 네 개고요. 작은 원단이 12개야. 이걸 전부 붙여서 옷을 만들어야 하늘로 간다. 그 말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고 말아요. 알아들었어요? 귀는 열려끔 그려. 귀가 열려서. 내가 하는 말 알아요? 알아듣겠어요? 귀가 복된 게 그렸구만. 근데 아담의 가정이 우리 가정인데 박살 났어요. 뱀이 왕이 됐어요. 그 용뱀입니다. 용뱀. 근데 동양에서는 특별히 용을, 중국 우리 한국 용을 섬기잖아요. 응? 용 먹거든요? 용 날이 있어, 용 날이. 용의 날이 있어요. 미꾸라지가 뭐 됐다? 용 됐다. 그다 귀신 소리요. 미꾸라지 용 못 돼, 미꾸라지. 뱀냐도 못 돼. DNA가 달라. 그 사람들 자꾸 용을 높이려고 말하는 거요. 용의 가마가. 저래 가니 뭐가 있어요? 용이 있어요. 그 중들은 누구 새끼요? 용 새끼요. 근데 중하고 목사하고 같이 앉아 예배 드려. 끊기도 없고 용 새끼. 용하고 사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른할 때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겁이 나가지고 뭐 먹었어요? 선악과 먹었어요. 이게 두려움이요. 선악과 사람의 공포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안 먹을 때는 그런 마음 없어서 숨지도 않았어요. 옷도 안 입었는데 벌거벗어도요 부끄러움 몰라서요. 이거 못 입었죠? 뭐 가지 각색 보였네. 다 다르네. 비싼 거 싼 거. 왜 입었어요? 뭐 규칙이요? 안 입으면 안 돼? 한번 벗어봐. 옷 벗어봐.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벗어요. 제약 벗었으니까 옷 벗어놨고요. 영혼의 죄는 예수가 대신 저주받아 죽었지만은 우리 육체는 아담의 죄로 옷을 입었어요. 아담의 죄로. 원리가 성경이 우리 사람은 두 가지요.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지금 장세기 육의 사람이 타락했다고요. 그럼 아담이 선하고 영이 죽었어요? 육이 죽었어요? 육이 죽었다고 3장 19절 나오잖아요. 응? 그러면 2장 좀 봐요. 2장 24절에 요거 잘 알아야 오늘 계시록 이렇게 딱 짝이 맞아요. 예? 장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가 있대요. 예? 남자가 부모가 있대요.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우리 조상 아담 하가 옷이 없어요. 옷이. 그때 옷이 있습니까? 옷장 있어요? 실크가 있어요? 원단이 있어요? 벌거벗었어. 그런데 선악과 어떡하니까? 어? 내 옷 누가 가져? 내 옷. 언제 옷 입었냐? 하나님의 빛이 옷이요. 영광의 옷이. 날아갔어요. 뱀이가 뺏어갔어. 뱀은 이제 왕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 만든 아담을 잡아먹었다는 거지. 예? 그래서 세상 사람은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대. 예? 그 은혜 받으면 살겠다는데 은혜 받으면 아이고 죽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 자살이면 우리 한국이 자살 1등 국가입니다. 예? 한강 경찰이 지극해서 밤에 빨리 죽기 때문에 항상 경찰이 가서 보셨어요. 풍덩 가면 한 명도 빠진 거야. 파주 군수도 빠지고
1등 분야 회사에 사장도 빠지고 경찰청장 하다도 빠진 사람이 있어요. 예? 왜 한강에 그 다리는 엄청 좋은데 다리가 올라가면 꼭 떨어지면 죽거든. 그 한강은 자살강이에요. 예? 왜 죽어요? 답답해 죽어. 여기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마담이 벌거벗었잖아요. 여러분 옷 입었잖아요. 입었죠? 아담 하와는 그때는 옷이 없으니까 무화과 옷이요. 무화과 옷을 입었다고요. 무화과 보세요. 제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몰랐으면 이 아니고 네 꼴이 왜 그렇게 됐냐 그 말이요. 예?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시가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 몰랐으면 이 아니고 너 왜 뱀을 따라갔느냐 날 버리고 그 말이요. 여러분도 뱀 따라갈 거요 말씀 따라갈 거요. 따라가려면 확실히 따라요. 가까 말까 어정쩡하지 말고. 응? 그래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요 주소서 나와 함께한 그 하신 여자 그가 말이죠. 그 여자 못을 여자요. 나 죽였어요. 응? 여자들 조심해요. 남자 죽이지 말고. 응? 예? 원리가 그래요.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근데 나는 별로 잘못이 없어요. 주워서 먹었으니까 제의 장본인은 여자지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여자가 뻔뻔스러워. 부끄러움도 몰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따 당돌하다. 잘못하고도 잘못 없대. 그 하나님이 뱀 만들었지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근데 니제는 네가 책임져. 그 너는 죽고 해상 고통 죽게. 애기 놓을 때 조금 시원하죠? 애기 놓 나서 손 들어. 나 애기 나갔다. 그 어떻게 기분 좋아요? 뭐 죽겠어? 고고 꽃이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 뱀은 뭐 받았어요? 저주 받았어요. 그 저주 받은 용을 따라가 오늘 기독교가 공산당 따라가 타협주의로 폐가공주 따라가 이것이 용의 세계예요. 지금 악마 득세인데 이 공중건세 영계 세계가 용이 꽉 차서 그 계시로 구장에 예? 악마 득세 왜 무지갱이 열려서 영계가 다 덮어버렸어. 2000년 갈릴리 빛을 다 덮어버려서 모든 목사님들 정도도 다 용의 말하고 있어요. 용의 말. 자 계속 13장 11절에 땅에서는 새끼한테 짐승했죠. 그 뿌리 났죠. 어린 양이 뿌리 났어. 새끼 양인데 근데 용의 말이에요. 용의 말이 뭡니까? 평화공주 예수님 올라간다. 우린 죄 없다. 예? 뻔뻔스럽게. 죄통이 죄가 없다. 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와야 돼요. 아담 만든 아담이가 와서 뱀을 잡아야 돼. 그것이 15절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하고 여자는 원수입니다. 그 교회와 마귀는 원수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 후손이 예수님인데 뱀 머리를 상했어요. 뱀 잡았어요. 십자가로 이기고 또 이겨요. 두 번 이겼어요. 자 계시록 6장에 흰 말을 탄 자가 하늘 가졌죠. 그 멸망했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가 계시록 11장에 증거마시고 가잖아요. 그 이기는 거 두 번 이기는 거요. 그 이기는 재단이 74년 구이사 학계서로 지대로 얻고 75년 8달 만에 은빛 시바가 세운 것이 이게 두 번째 이기는 승리예요. 네? 이 우리 보통 재단이 아닙니다. 세마포 만들어 입혀준 재단이요. 이거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요. 택한 사람 불러서 이 말씀 먹여서 초막길에 고쳐서 결혼식 하는 거예요. 어제 결혼식 많이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대표로 인사할게요. 근데 그 신부가 뭐 입었죠? 다른 사람보다 딱 특별한 거 입었죠? 하얀 거. 드레스? 너울? 신부만 입어 그날은. 주인공이야. 그래서 신랑하고 손잡고 들어가서 결혼식했지요. 예? 그 세마포는 땅의 결혼식이고 우리가 이 자단에 있는 이 세마포 하늘에 가서 예식할 거예요. 좀 없으면 한다. 다니엘 십자 큰 전쟁 세일이 끝날 때 우리 신랑이 예수님이요. 근데 신부가요 14만 4천 명이에요. 그 우리 형님들 숨겨져 있잖아요. 그들 세마포가 없어요. 왜요? 여기 썩어서 이렇게 입을 필요가 없어. 그러면 동생들 세마포 따라가면 같이 신랑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대단합니다. 아벨의 원한을 풀어줘야 돼요. 우리가 세마포 어디 입어야 아벨이가 속이 시원해. 왜? 원수 뱀을 잡았거든. 우리 기독교는 용과 싸우는 것이 협상 아닙니다. 협상은 숭물입니다. 예? 협상은 숭물이요.
설마 성전이 숭고를 먹고 죽었다고요? 거짓 선지 말. 그 예레미야 23장에 예레미야야 네 주변에 선지는 다 숭고를 먹는 숭고 선지야. 말씀 도둑놈들 숭고네 숭고. 그 계시록 8장 10절에 세 제천 산하팔이 떨어졌는데 강한 물샘에 뭐가 흘러왔어요? 숙이. 성경이 숙으로 나가요. 거짓말로. 그 WCJ 케인세시는 평강공주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궁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한 나무 시간을 먹었은 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 복된 땅에 저주가 덮였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복이 없어요. 알았어요? 이 땅에 살면서 복 받으려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복에 그는 데서 그걸로 따라가야 돼. 아브라함 집에 복이 와요. 이삭이 복이요. 예수가 복이요. 다윗이 복이요. 예루살렘 성전이 복된 성전이요. 그런데 다 넘어지니 다윗이 넘어져 솔로몬이 막 넘어져 팍팍 넘어져 그 하나님이 안 넘어지사 보내서는 그 수르바벨이요. 일곱 명으로 새로 세마포 만들고 하니까 마귀가 도망가더라고요. 우리 재단이 세마포 수르바 일본 재단이요. 그래 이렇게 그 윤 목사 거기서 목사가 봤어요. 은퇴 목사인데 이 책을 보고 이거 구로에서 바다가 이렇게 보고 야 여기 어디 윤 목사 똑같은 내용이 그 내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 변질자고 여기 원조다 원조 이게 중앙키도 원조인데 구의사 제가 구의사가 뭐예요? 그거 봐 그 가짜잖아. 구의사 그러면 가짜야. 밖에서 구의사거든요. 예? 우리 주변에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진짜같이 하나님께요. 그게 어진 따라가고 택한 사람은요 예, 딱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은 저주받았어요. 아담은 저주는 안 받았어요. 죄만 졌지. 그렇게 저주받은 땅에 살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죠. 18절이요. 땅이 네게 가시던 불과 엉겨키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시험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리라. 그래 6천년 동안 얼마가 돌아갔어요? 940억이 갔대. 지금 70억 살아요. 다 갈 거예요. 그 안 가는 길이 있어. 뭐 세마포 뭐 입으면 안 가는 거야. 응? 그러면 세마포 입혀주면 안 줘도 달라갈 판인데 막 달라붙어서 세마포 입으려면 예언을 읽고 듣고 찍힌 게 세마포 만드는 방법이요. 예? 예, 자기 옷은 자기가 만들지 누가 만들어? 예수님이 방법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라. 예언을 지켜라. 읽고 듣고 지켜라면 그 세마포 만드는 방법인데. 근데 뭐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들으면요. 그 세마포 만드는 거요. 말 아프게 만드는 거요. 말 아프대. 거짓 있는 말 아프대. 응? 근데 하나님이 예정 속에서 삼위일체가 만든 아담 해와가 응? 선악과 먹고 죽었으니 당신이 이제 죽어야 돼. 당신이 죽어서 이 아담 해와를 살린다는 거. 그게 기독교 사랑이에요. 사랑은 죽음보다 약하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 자체지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것이 십자가요. 정월 14일날.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 예수가 하늘에 가서 아버지 말씀 받았어요. 안팎에 들어간 여호와의 책을, 그걸 우리 먹여주고, 우리 결혼해갖고, 그 다 먹으면 결혼식이 와요. 예? 네? 먹고 결혼할 거요? 안 먹고 지옥 갈 거요? 예? 네? 천년 지옥 가야 돼, 이거 안 먹으면요? 그래, 20절 보세요. 아람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됩니다. 그, 이 지구에, 제일 조상이요, 하와요. 여자로서. 그 다음에 축복은 모리아산 와가지고 아브라함이가 복에 걸었는데 아브라함은 열조의 아버지고 사라는 열조의 엄마요. 응? 엄마, 아빠가 둘이 앉아가지고 아들 하나도 없어. 열조의 아버지, 열조의 엄마 왜 그래? 둘이서 응? 밥 먹으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얘기 하는 거요. 애 하나도 없어. 근데 열조 아버지 불러. 부인이. 그럼 남편이 당신은 열조의 어머니잖아. 그게 믿음의 가정이요. 근데 아브라함이가 실수를 해서 하가를 취해서 아들 낳는 것이 아이였어요. 문제 크지요? 문제 크지요? 근데 하나님이 하갈에게 약속했어요. 네 씨가 크게 번성해서 이 지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이에스가 세계에 난리치다면 그게 창세기 있는 말씀이에요. 응? 그 이삭가 만나 몰려. 근데 이삭의 집에 예수가 태어났다고요. 예? 그래서 예수 숨어서 믿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은 세상에 정권 잡고 경제권 잡고 설치다가 지옥까지만요. 예수꾼들은 노숙자들이요. 가난병이들, 병자들, 무식한 사람들, 못생긴 사람이 예수 믿지. 이모 잘생긴 사람은요, 안 믿어요. 요즘 탈리한테 예수 믿어요? 니들 교수에 잘났는데 뭘 믿어? 못생기게 예수 믿고 좀 고쳐달라고 야단치는 거지. 예?
그래서 아담 해바에게 하나님 뭘 줬느냐? 예수를 약속해서 준다고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것이 성경 핵심이요. 가죽옷. 예수가 세상에 그 어린 양이죠. 야구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1장 몇 절에 세상에 그렸다고 세리와니가 소개했어요. 29절이야. 예? 소개받은 예수가 이제 가서 이 성경 흐르거니요. 내가 3일에 딱 지어줄게. 예수의 사명이 성전 건축이요. 내가 죽겠다. 3일에 지어줄게. 내 피를 발라 6월절 내 살을 먹어. 그것이 예수의 영원 구원에 주신 복음이고, 그 다음에 빼다기는 안 먹었어요. 그 빼는 이제 계시록에서 나머지 말씀을 다 먹으면요, 그러면 우리 몸에 이 원죄 잡음죄가 다 날아가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또 빼를 먹었더니,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빼다기가 큰 군대가 해서 하늘로 가는 거요. 부가 너시아 군대 때려부시고. 알았어요? 이 원리가 성경이.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만든 아담 해아가 선악과 못 죽었는데 그냥 버려야 돼요? 구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은 죽었다. 썩었다. 영혼은 구원해. 그래서 예수가 예수 피로 아담이 여기 살아난 거예요. 그럼 저 누가복음 3장 보면요, 예수 족보가 나요. 밑에서 올라가잖아요. 마태복음 위에 내려오잖아요. 아브라함 다 이렇게. 근데 누가복음 3장에는 아담 다음에는 누구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다음 누구요? 아담. 근데 인간들이요, 아담 전에도 아담 전에도 인간이 있었대. 이 성경 안 믿는 거예요. 예? 아담 전에 사람이 있으면은 아담 다음에 또 다른 아담이 있고 또 이거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기록된 대로 믿으라고요. 기록된 대로. 자, 아담이가 죄를 몰랐는데 뱀이가 집어넣어서 뱀을 죄를 영문도 모르고 선악과 먹고 죄인이 됐단 말이요. 그래서 에덴 못으로 쫓겨났다고요. 하나님 쫓아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유브라강은 사망강인데 노아의 계통 세메 계통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친구 삼고 이 동서남의 지구를 다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430년이요. 그 못에 나왔죠. 그 다음에 다이당국이 또 무너져. 430년. 술배가 왔죠. 그리고 예수 왕국이 또 430년 이제 무너지는데, 우리가 이제 일으킨 것이 다시는 계시록에 세마포 만드는 공자에 생겼다고요. 응? 그러면요. 자,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아담에게 선악과 법을 세웠지요. 그 후손들에게 혼혈금지법. 그래서 가인의 자식들은 악하기 때문에 셋의 아들들이 결혼하면 안 돼.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은, 중생받은 사람은 부신자 여자한테 시집가면 안 돼. 착각하면 안 돼. 죄가 돼요. 예? 성신받은 사람한테 결혼해야 되지. 성신받은 남자가 성신 안 받은 양귀한테 시집장가가면요 죽어요. 불법이요.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서, 에이 인간들 꽃도 보기 싫어. 노아야 방 좀 만들어. 내가 세상 물로 다 쓸어버려. 그래서 150일 5개월에 홍수 나서 다 죽었다고요. 죽었죠. 아담도 죽고 세사들 가인의 딸에게 장가간 남자 다 죽고 그 노아만 남았어. 한 가정만. 하나님이요 계획을 해요. 여러분 종교 계획이요. 율법에서 은혜로 계획한 것이 히브리 9장 10절에 예수가 계획을 했어요. 법을 건졌어요. 이번에 우리 부사자단이요. 은혜 시대를 계획해야 돼요. 왜? 썩어 빠졌어. 그래서 세마포 입은 사람 올라가는 것이 새 시대 가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자기 여자와 아내와 같이 한 몸을 들었는데 그 부모 있는 남자가 누굴까요? 예? 첫째 아담은 부모가 없어 흙으로 만들어서 피조물 제조품이야. 그렇게 첫째 아담은 배꼽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없어? 예수님은 배꼽이 있어. 여자 몸에 태어났어. 그래, 여자 피는 아니야. 하나님이 임신시켰지. 여름 배꼽 있죠? 커요 적어요? 그거 상관없어. 크든지 적더니 배꼽은 어머니 뱃속에 젖먹었다는 표시거든. 탯줄. 근데 아담 혀는 배꼽이 없어. 그 부모가 없다 이게요. 그러면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난 것은 예수요. 예수가 아담 뒤에 있다 이게요. 그게 아브라함 집에 생명 씨앗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아브라함 다윗 예수가 태어났다. 그 구원이 좋고요. 그렇죠. 근데 유태인들은 율법은 가지고 있으면 또 예수 안 믿어. 그게 불태자란 말이에요. 독사새끼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늘 여자가 교회예요. 첫대 교회예요. 그 첫대 교회만 결혼식 하는데 당신의 아내에게 세마포를 멋있게 입어가지고 행복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정말 몇 날인데? 21 날이요. 어제 그 조목사가 왔는데요. 윤차복이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인데 얘기하다가 예수님 재림이 정말 21 날이에요. 예? 그런 게 성경이 있어요? 참 엉터리도 성경 안 받는 가봐요. 봐도 몰라요. 왜? 세일을 모르면요. 예?
너무 조밀한데 수르바벨 성전 느헤미야 성강건축 52일 딱 붙이면 정원이 사 아니요? 그건 아, 누가 알아 우리 말이지. 그게 상대가 안 돼요. 내가 책을 줘도 읽어도 뭔지도 몰라요. 내 책만 보니 같아. 응? 그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데 예수님 날짜 잡아서 4주 단장 잡아놨지. 그럼 신부는 그 알려주세요. 다니엘서 잘 봐. 그 천삼년도 있고 1335일 되고 다 있으니까 보라고. 그 신부가 못 되면 남의 결혼식이 돼버려. 여러분 예수님 결혼할까요? 그럼 결혼 날짜 잡아놨어요? 그럼 장덕이 알아 몰라요? 모르니까 못하는 거지. 그림의 떡이지. 그 다니엘서 알면 결혼 날짜 안다. 예수님도 초림도 있다. 응? 69일에가 예수님 결혼 못 받고 말하죠. 6월절 죽고 났다. 한일의 절반에 공중전임 한다. 그때 결혼식이요. 그 다음에 후사년 끝나면 이 땅에 신혼사림 채운다. 거기 이사야 54, 11절에 보석을 집어지잖아.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의 자식으로 나눠. 근데 그분이 우리 남편이야. 그 남편이 세운 법은 남편이요. 3일째 남편이 선악과 세워서 선악과 우리 남편이요. 그 다음에 혼혈 근정 또 두 번째 남편이야. 또 노아 방주 남편 세 번째야. 아브라 할례법이 네 번째 남편이야. 모세 율법 다섯 번째 남편이야. 그거 설명한 것이 요한복 4장 수가성 여자입니다. 예? 예수님 만났어요. 제가 그런 음식 사러 갔고 12시에 그 여자 1대1로 만났어요. 예수님 전도했어요. 물 좀 줘. 당신 유단한다는데 왜 나보고 눈 달라 그래요? 당신들은 우리 뭐 개같이 취급하는데 네가 주는 거는 목마르지. 너에게 물 좀 달라는 나에게는 생수겠어. 그 여자가 생수 처음 듣고도 좀 주세요. 그러니까 남편 불러와 줄 테니까 남편 없어요. 내게 생수 줄 남편 없어요. 맞아 다섯 명이서는 아니야. 내가 진짜 남편 여섯 번째야 그 말이야. 나 오늘까지 요한복음 주석을 찾아보고 설교 들어봐도요. 나같이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남편이 뭐냐? 채세방, 박서방, 겸수방이래. 예? 얘네도 그림 믿어왔죠? 여기 와서 다르죠? 이게 성격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다 알게 돼요. 난 설교가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그 걱정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것도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야, 그냥 읽어만 말하면 역사는 내가 할 테니까 그 걱정 안 돼. 모든 것에 모든 것 네가 염려 말아라. 하나님의 큰 경륜 모든 것을 이루리. 근데 아담이가 무화과 입었죠? 그게 옷이 됩니까? 일어서면 깨지는데? 그게 하나님이 내가 죽지. 내가 사람이 돼서. 그 양가죽 입었죠? 그게 장식이 구원 방법이. 그럼 아담도 십자가 밑에 가서 복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피로. 응? 그럼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은 예수 옷을 입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성령이 선언해서 예수 옷이라 했어요. 근데 옷이 두 가지요. 유월절 옷이 있어요. 피만 믿으면 영혼만 살아. 육은 썩을 거니까. 예? 근데 육체 옷은 계시록에 다시 연이란 말이죠. 내가 간증을 할게. 웃지 마세요. 웃지 마요. 내가 서른 살아온 과거를 간증할 테니까요. 제가 경상북도 의성에 태어났잖아요. 촌놈이죠. 기차를 못 봤으니까. 응? 버스도 잘 못 봐요. 산골짜기요. 근데 중학교 졸업하고 부산에 갔어요. 외삼촌이 원쳐가지고 고등학교 다녀갔는데 하늘 아침에 외삼촌이 나보고 장순아 가자. 어디요? 목욕탕 가자. 목욕탕이 뭔데요? 처음 봤어. 새벽 6시 갔거든요. 막 안개가 막 수진교 꽉 차는데 사람들이 막 나가보고 막 돌아다니는 거야. 야, 이 별체 짓에. 그래서 나보고 야 빨리 가자. 난 N3 입고 안 벗었어요. 부끄러워 못 벗겠어요. 생애 처음으로 사람 앞에서 옷을 벗을 수 없잖아. 어? 아, 실고서 우리끼리 목욕할 때 뭐 풍덩풍덩하지만요. 그 번들번들 큰 집에 목욕탕에 응? 홀딱보고 들어갔는데 그냥 빠지고 다니라. 여산식 초놈 새끼 바로 봤어. 그냥 혼자 갔어요. 근데 두 번째 갈 때죠. 괜찮았을 거야 이러니까. 근데 전부 사람들이 덜렁덜렁거려. 몇 명이 전부 덜렁덜렁거려. 가만히 가서 구경하세요. 구경해서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옷 입어서 속 다 보여. 안 보여? 하나님은 눈이 붓고 가서 옷 입어도 속은 다 보여. 그게 안 보이는 옷이 있어요. 세마포 입으면 죄가 딱 없어져 버려. 그 죄와 상관없는 몸이 들림받게 되리라 그 말이요.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다니엘 12장 보면요 마지막 날에 큰 전쟁이 났는데 미갈 대군이 동원돼 그때 강가에 예수님이 서가지고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 땅이 망한다는 거요. 아무것도 알아요. 그렇죠? 사람이 빨리 왕력을 지시기도 할 때 예수님이 강가에서 소리를 지르 그러고 하신 여하여 앞으로 후산이만 온다는 거요. 응? 전산을 보고 일곱 대 뒤에서 당신이 말했다고요. 그러면은 이 식당 가서요. 자, 그럼 예수님이 이제 모든 일을 계획을 하시는데
2절에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야, 음녀가 되면 안 되지요. 마귀 따라가면 음녀요. 그게 예수만 따라가야 돼. 유월절 초막절로. 그래 영육이 살아. 예수 오시라니까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니까요. 내 수치를 가려준다니까요. 나는 죄를 지어놨지만은 이 죄를 없애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계시록은요 심판이 구원이 아니에요. 예? 사복음서는 예수가 심판받아서 우리 대신에 우리 죄를 대신에 걸머지고 정원시로 죽었어. 우리는 죄지고도 살아남았어. 예수 공로로. 근데 예수님 재림할 때는 예수님 심판자라요. 육체 심판으로. 그 육체가 썩을 몸이 안 썩으면요 옷을 잘 입어야 돼요. 세상 옷은 값싼 거, 값비싼 거 많잖아요. 응? 그 값비싼 거 입으면 바보도 살죠? 그럼 요즘 세상에 제일 비싼 옷이 얼마짜리요? 1억짜리 있어요? 보통 천만 원 되지. 아, 민국 거도 3천만 간다면요. 그거 입으면 잠도 잘 오고 좋다면. 네. 다 소용없어요. 응? 속지 마세요. 화려한 바벨론 자랑 말라 무너진다. 하루아침 우리의 철장 건세 쓰게 되리. 질그릇같이 부서지는 바벨론. 심판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예수님이 모세에게 말씀 줄 때, 모세야, 너 나 모르지? 내가 예수인데, 내가 할 것을 네가 써봐. 불러주세요. 반석을 쳐라. 물이 봐, 반석. 철기장에. 그 물이 없는데 반석이 터져 물이 나온단 말이야. 야, 그 신기하다. 내가 반석이 돼. 죽어 줄게. 십자가에.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흐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허염되어서 정결하게 합서서. 그게 사복음서요. 신약에 와서. 오순절에 사도행전부터 유사까지요. 두 가지 절기를 예수님 지켰어요. 끝났어요. 이제는 재림만 남았는데 초막절이 뭐냐. 피로 산 말씀. 이거 다 받아먹으면요. 우리가 몸이 변화되면요. 거기 세마꽃이 되는 거예요. 응? 그 세마꽃은 옛날에 우리가 자물거 다닐 때 많이 불렀잖아요. 한번 불러봅시다. 다는 뭐 산꼭 백합하게 다는 불러 시간 없으니까 두 줄만 불러. 좌우에는 천군 천사 둘러리 서고 앞뒤에는 하늘 군대 옹이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흰돌을 들고 세마포 예복 입고 올라가노라. 좋다. 세마포 예복 올라간대. 그때도 그걸 불렀어. 잘 이끌어라 이 세상아 나는 가노라. 대한란이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에서 시달림도 이제 그치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로다. 듣기 좋아요? 그럼 한 번 더 부를게. 앞 좌우에는 천군 천사 둘러리 서고 앞뒤에는 하늘 군대 옹이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흰돌을 들고 세마포 예복 입고 올라가노라. 잘 이끌어라 이 세상아 나는 가노라. 대한란이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에서 시달림도 이제 그치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로다. 뭐 올라갑시다 오늘구만. 우리 시대 가요. 우리 시대. 이 말씀이. 그래서 지금 나팔이 다섯 개 불었어요. 다섯 개가 마지막이요. 여섯째는 중동전쟁, 삼천전쟁, 후삼전 가고 일까지 보면 주님이 와서 대답하면 아마에다 끝나면요. 이 세상 박살내면 새하늘 새 땅에 가요. 그 계속 이시정 가면 왕국 건설인데 용 잡으면 돼. 그러면 용에게 잡혀준 사람이잖아. 순교자 목자리 사람도 용하고 싸우다 짐승 가서 이긴 13사 그들이 1차 부활의 왕이 되고 예수님 만왕이 되고 그 천년 끝나면 또 계획을 해야 돼. 마귀가 또 나와서 종족도 시험해서 많은 사람이 미혹받아서 바다 모로 해 죽어요. 거기서 남은 사람은 무궁수에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아버지 바칠 때 고전 고린도전 15장 23절에 부활이 차하시겠어요. 부활의 천년은 예수가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그에 붙은 사람들 재림 때 13,4천 그 다음에 마지막은 심판이요. 그 부활이 한 번이 아니고 예수는 부활의 천년이기 때문에 그분만 하고 그분 재림할 때 순교자 변화성도 붙은 사람들 왕권 그 다음에 아마겟돈 끝나고 새 시대 무궁세 갈 때는 이 불신자 신자 다 나와서 백보자 심판해야 돼요. 부활이 그 세 번 있어요. 예수 첫 번째 하고 그 다음에 왕권 첫째 부활하고 그 다음 종족 불신자 두 번째에서 선악간에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담이가 우리 조상인데 뱀을 못 이겼어요. 그 후손들은 다 못 이겨요. 그래 뱀을 이길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
천연 몸에 태어난 임마누엘이야. 그분이 오실 때 이만에 날개를 준댔어요. 그게 이사야 8장에 마헬살 하스바가 이 재단이란 말이죠. 그 용이 이 재단을 막 통째로 삼키려고 입을 벌렸어요. 용 못 봤어요? 용이 욕을 잘해요. 그럼 욕하는 사람 손 들어. 나 욕 잘한다 했잖아. 그거 안 들어. 앞으로 안 할게요. 또 해. 왜? 세마포 고수하는 거요. 세마포가 욕을 막아주지. 예? 그래서 피바 증거의 말씀. 죽기까지 용과 싸우는 게 12장 아니요? 계시록 12장. 그러면 반세기 두 번 쳤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가죽 부대 물가죽이 물병이 다 끝나서 뭐 사망에 셈이 없어요. 그게 모세가 응? 하나님이고 하나님 물 없어요. 그럼 내가 지금 물 줄게. 내가 반세기 딱 썼거든. 이 지팡이로 이 머리를 막 사대로 갈겨버려. 때려. 내가 죽을 테게. 하나님 그 머리 깨지면 죽잖아요. 내가 죽을 거야. 그래서 쳤더니 물이 터졌어. 그게 물이 바 반세기죠. 또 하자 가다니까 또 물이 없어. 민수기 20장에 하나님 또 물 없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반석아 물 나라고 말해. 내가 한 번 주지 두 번 안 죽어. 그럼 모세가 왜 반석 두 번 쳤어요? 백성들이 막 물었다고 막 돈을 두고 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게 응급전에 첫 번째 치는 것 잊어먹고 두 번째 많이 나라고 두 번 했더니 물이 났어요. 근데 죽었어? 모세가 죽었어? 그 누가 죽인 거예요? 백성이 죽인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죄에 있을 중간에 우리가 죽겠지. 오늘 기독교인들이 재림 예수 몸만 또 죽어야 돼? 그 예수님 한 번씩 두 번 안 죽어. 그 다음에 십계명 두 번 받았죠? 이게 예수이란 법이요. 출애굽기 19장 것도 하나님이 불러, 모세야, 어, 이리 와요. 야, 나 예정하자. 20장 올라가세요. 막 시내산이 막 벌벌벌 떨어. 막 진동해. 근데 모세가 하나님 만났어. 야, 금식해! 40일. 32장에서 십계명을 가득 붙여요. 이거까지 내려가. 이거 가지고 가난에 들어가라고. 이것이 예수야. 이 돌이 예수라고. 버림돌이야, 버림돌. 그런 내 돈 이거 안 오니까 뭐 하겠어요? 돈 가지고 금송아지만 놔줬어. 모세가 열받아서 집어던져서 그 깨졌어. 시키면 깨, 그 십자가 죽을 예수요. 하나님, 야, 이번 이 마음대로 내 돈을 깨는 거야. 다시 만들어 와! 또 40일 금식하고 34장 출애굽기 두 번째 준 것은 벗게 메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게 예수 재림이요. 예? 우린 돌의 재단이요. 머리돌 재단. 마태복음 버림돌 예수요. 10편 118편 21절. 건축자의 버림돌이 예수가 버림당에 십자가에서 깨져야 돼. 집 모퉁이 머리돌이 있다. 스가랴 4장 7절에 수르바벨 것은 무슨 돌이세요? 버림돌이요? 머리돌이요? 그렇게 눈이 있어도 머리돌 못 보면 그게 누굴 썩, 그 눈이 썩을 눈이야. 듣기 싫지만 할 수 없어 해야 돼. 예? 또, 입이 다시 연회들 안 하면요. 혀가 썩어요. 우리 몸이 존재가 뭐냐? 하나님 영광 돌려야 돼요. 그 하나님과 관계였으면 썩어야 되잖아요. 그 안 하면 썩었잖아요. 그 썩을 거요? 올라갈 거요? 이 재등으로 올라가? 그 그분의 능력이 많으니까 죄를 다 털어버리고 데려간다는 거야. 응? 여러분 신랑이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재주 있는데 장가를 가는데 자 고아원에 가서 못생긴 고아를 신부를 삼고 데려오는 거야. 막 큰 차를 사가지고 신부를 막 꽃가옷을 입혀가지고 이제 오늘 누가 막을 사람 있어요? 신랑 마음대로 사는데 그런 여와 같다고. 우리 예수님이 창조자인데 내가 장가를 가는데 죄 많은 거 골라가지고 죄 씻어서 같이 살아야 만나 고맙다 고맙고 감사하겠지. 죄 없는 거 되돌으면 지금 내게 속만 썩이고 그래서 안 한다. 그래서 이 땅에 아무리 찾아도 죄 없는 여자는 없고 전부 죄 있는데 죄 중에서 제일 많은 거 바울사도 같은 거 수르발바 같은 거 해서 신부 사망. 그게 아멘이요? 아니 얼마나 좋은데 아멘. 그 아멘이요? 아멘! 이러지. 아 죄 때문에 내가 지금 구름 타고 가는데 아멘도 안 하요? 그러니까 나는 공로 없어요. 그분이 다 해준다니까요. 그 모든 것에 모든 것 네가 염려 말아라. 하나님의 큰 경륜 모든 것을 이루리. 하여튼 예수님이 구름 타고 때요 이제 11장에 12장 올라갔지요. 그때 할렐루야가요. 대나성도 할렐루야. 주님 오면요 6장 갔지요. 아이고 가나사나 삼각사 날 갈격하면요 그건 성전 방바다 죽을 놈이야. 그 주님 오길 기다려요. 오지 말라 해야 돼요. 요즘 교회는요 주님 오지 마세요. 한창 재미있게 사는데 뭡니까? 왜 해방 놓습니까? 그래. 그게 오늘 WCG 교회예요. 예? 그게 교회의 음료요. 그래 그 음료 심판한다는 거 여기 19장 3절에 자 4절에요. 또 24장도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와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예? 이 하늘 본부에서 하나님의 종들 순교자들입니다. 하나님 종들 고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러분 경외하죠? 어떻게 경외? 기록된 대로 내 마음 안 맞아도 성경이 그렇다면 가야 돼. 맞아 죽어도 가시밭도 가야 되고 용목도 가야 되고 마이크 밀 붙여서 망신된 것도 가야 그게 솔로몬이요.
솔로몬이가 정신이 똑똑한 사람이요. 제일 지혜자고 제일 똑똑한데 마귀는 못 이기더라고, 해보니까. 여러분, 마귀 있으세요? 이거 못 이겨요. 그 구약의 이런 사진이요. 응? 이거 거울입니까? 그거 하시 거울입니까? 맞네, 내 보이네. 보여요. 구약의 거울인데, 성경 보면 내가 보여야 돼. 거울을 펴는데 강아지가 나왔다? 그럼 내가 강아지란 말이요? 아니죠. 이게 문제란 거예요. 구약 성경 보고, 오, 내가 이렇게 됐네. 내가 아담이 있어. 내가 모세의 백성 피역했네. 내가 반성물 먹고도 원망했네. 내가 요단강 못 건너갔네. 그걸 알아는 거예요. 그 겨울이, 거울. 히브리 10장 1절 뭐예요? 일곱은 참여생 아니야? 앞으로 오는 좋은 일 그런 게 아니겠어요. 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란다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게 증거라겠어요. 우리 선지들이 일 갔다니까요. 그 성경은 신비한 세계예요. 하나님 신비요. 신비 주인이 아닙니다. 신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야 알지 못 주면 속에 그 머리 몰라요. 어떤 목사가 하가식 예배래요. 성경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따라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죽어도 나사로같이 살고 무릎 살아서 믿는 너희들은 영원히 안 죽어. 그걸 설교해요. 그걸 읽어놓고는 하는 말이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는데 여러분도 다 죽는다는 거냐. 그 설교하지 마. 틀렸어. 틀리잖아요. 예수님은 살아서 믿으면 안 죽는다고 했는데 목사는 다 죽어야 되는데 그냥 히브리 9장 20절 한번 나다 죽은 걸 생각해서 그걸 붙인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9절인데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야 사람이 한번 다 죽으면 사도시는 죽어야 돼. 근데 계시오시는 살아서는 안 죽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오 11장에 증거 마치고 간다 이래요. 그 증거 마치고 갈 거예요. 안 하고 죽을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내성이 뭐지? 천도 보겠죠. 가로대 할렐루야 주여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지금 사람은요 용의 통치받아요. 거듭나면 성신이 통치, 성신의 법으로. 성신이 참 온유하실 좋은 분이요. 막 죄를 지고 막 깡패가 되도요 안 떠나시고 지키고 앉아서 당신 사명이요. 성령이 오신 분이 안 떠나시는 거요. 그런데 선악은 강하잖아요. 뭐 아담부터 줄줄이 다 썩어졌는데 죄졌는데 성령 오면요 그걸 천국을 보내줘야 돼. 다듬어가지고 회개시켜서 성령 이렇게 해서 그 성령은 참 좋으신 신이요. 좋은 신은 아닙니다. 좋으면요 성신이 또 탄식에 하나님 야 자꾸 졸음밖에 하는 얘는 만날 예배가면 좋은다 해요. 성실이 하나님께 하나님 얘 말이요 엄청 맞아야 돼요. 맞다 안 듣고 졸기만 하고 마생만 부리고 그 하나님이 알아서 쟤는 다 내 아들이 거머졌으니 이는 그래서 기도해. 그 성령이 탄식기도 탄식기도 또마서 8장 23절 45절이 알았어요? 성신은요 우리를 갖춰줘 고쳐줘 열매 맺게 해줘요. 항상 안 떠나고 같이 지켜주는 거예요. 응? 인격 만들어주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신 맞죠? 이번에 그런 성신이 아니고 더 좋은 성신 아주 깡패 같은 이 폐역한 인간들을 실을 쏙 뽑아내가지고 고쳐서 세마포 피워서 구름 타가게 만드는 거예요. 구름을 타긴 꼭 타야 되겠어요? 그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이사 25장 6절에 이 동방산에서 포도주골에 묶어서 이거 잔치를 베풀어 그러면 그 잔치 먹으면 사망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 사망 없으니까 갈 수가 없어. 하늘로 가야 돼요. 예. 그러면 여기 이제 예수 이 6절 말씀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신다. 그 지금은 영적 통치인데 성신의 법이고요. 이제 5개월 때 가면 육적 통치 입에 불나가요. 아까 계시록 11장 5절에 증인 건세가 자유로운 건세 나가 입에 불나가면 원수가 소멸돼요. 그 육적 지향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어린 양인데 세상에 태어나셨죠? 그분이 올라갔다 내려와요. 재림한다고. 그 재림 때 왜 오느냐? 결혼식을 한다고. 혼인이 혼인할 때 제칭은 언약하지 언약. 언약 먹고 언약이 뭐요? 처녀 총각이 서로 마주보고 양 가정에서 만나서 상견례하고 인사하고 언제 약혼하고 언제 결혼 그 잡죠?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먹을 사람 손 들어봐요. 남한에 언약 먹을 사람. 이 사람도 언약 다 먹고 결혼했구만. 이거 결혼이에요. 결혼이야. 어? 요즘 언약 없어요. 그냥 만나면 사는 게 그냥 결혼이야. 그 미국 3년 살아보고 마지막 살고 안 맞으면 그만둔대. 그게 미국식이야 지금. 언약하고 약혼하고 결혼하고 하는 거야. 우리 한국 동양 예의지법은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양반이라서 언약해야 돼. 언약이 뭐냐. 내가 내 신부를 택했는데 이 신부가 옷이어서 벌거벗어서 그게 내가 대신 죽어 내가 기도해서 내가 아버지 말씀 다 먹여서 옷을 만들어 입혀가지고 내 정을 딸에 결혼한대요. 기분 좋죠? 지옥 갈 것들이. 응?
예수 공도 천국도 고마운데 또 땅에서도 천년에 또 보석집에 산대 보석집에. 예? 근데 예복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계시로 받기 전에도 야단친 말씀이 마태 22장인데 읽어보고 가야죠. 마태 22장에 예수님 설교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어서서 하라 하였더니 이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을 한 거요. 하나님이 당신 결혼한다 오라해. 그렇게 뭐라 합니까?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아예 결혼 안 한다고 우리 막하고 결혼했다고 세상이 좋다고 그래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농사지르가 결혼이면 필요 없대. 예수 필요 없대. 농사지고 부자들이 돼.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게 보러. 예? 뭐 한번 점포 하나 만든다. 상업차로 백화점 같은 백화점. 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이것이 예수님 당신 로마 예수님 당신 유대 교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결혼하자 하는데 그 천녀들이 안 듣고 장사로 가고 바깥로 가고 또 나머지만 때려 죽여버려. 이사를 죽이고 하나님 종을 죽여서 나중에 예수까지 죽였다니까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침멸하고 그 동료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예비되었으나 따라서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하나님 화가 났어. 청에는 안 오거든. 무시하고. 그 주인이 잔치를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신대방 상권에 가가지고, 뭐 사람 만나다 채워와! 근데 다 왔는데 어떤 사람은 예복이 없어요. 그 쫓겨났어. 그 예복이 세마포요. 네? 자,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11절. 임금이 손을 보려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고 아는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이 안 입었어. 예? 왜? 예복이 뭔지도 몰라. 그래 가로대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무원이거늘. 예? 바꿔 말하면은 야 그 신도방 상거리에 가면은 세입 중앙교회 세마포 만드는 교회인데 거기 가서 세마포 만들어보지 몰라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그럼 우리가 책임져. 이거 안 전하면 쫓겨나. 이게 세마포 만들고 옷 만들고 공장 약도 이걸 되느냐 그 사람이 보고 세마포 만들어 오지. 그래서 보세요.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동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예복 없으면 어떻게 손발 묶어서 지옥에 던진대. 지옥에 그게 예복은 예수님이 피를 주시고 피로사 말씀 계시록 줄 때 꿀떡꿀떡 받아먹고 순종해서 세마포 만들고 혼인제생 웃으면서 결혼해야 되지. 입이 쑥 나가지고 하다 지나가지고 결혼식에 못 가고 꼭꼭 손발에 묶여서 지옥 가면 그 꼴 좋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배도 제대로 안 들고 지 마음대로 살지 손발 묶어야 된다니까. 응? 그래서 거기서 슬픔 이를 감히시리라 하니라. 14절 따라합시다. 척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교회만 세워졌어. 22억이야 전부 청에서 왔어. 근데 택한 사람은 14만 4천명 밖에 없다. 예? 예수님 설교가 그 계시록 너나 나 배우고 말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도장을 맡겼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어. 처녀 몸으로 베들레헴으로 그가 예수요. 그가 신랑이요. 그 신부는 그가 피로산 중에서 계시록 꿀같이 먹고 증거 맞추면 이제 세마포 입혀서 결혼식 가는 거예요. 맞지요? 오늘 동방에서 많이 해요. 사람들이요. 받지도 않고 남의 걸 훔쳐다가 돈 벌어먹으려고. 참 불쌍한 사람, 영원히 불쌍해. 저거 왜 저러지? 양심이, 사람이 양심이 확실해야 되죠. 양심이요. 불량이면요. 양심 불량. 여기 혹시 신용 불량자 있어요? 죽으세요. 왜 사람이 신용 불량자가 됩니까? 얼마나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양심이 불량자는요. 그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이 육체 구원 없어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천국 비유를 말씀 집적했어요. 청한 사람 많어. 그때 택한 사람 적어. 예? 그러면 혼인 계약에 참 우리 계시록 중에요. 이 결론이요. 혼인 단체가 최고거든. 나 오늘 설교가 정말 기분 좋고 할 말이 많고 여러분 기분 좋은지 모르겠지만 난 좋다게요. 뭐 이런 날이면 우리 오면 말이죠. 뭐 세상에 바랄 게 뭐 있어요.
자리 거라 이 세상아 나는 가노라. 응? 그거 아니요? 응. 그 혼인계약이 왔어요.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아내가 준비가 됐대. 아내가. 그럼 여기 세상 사는 목적이 예수 신부가 목적이요. 세상 부자가 목적이요. 그에게 허락하사 허락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담가보내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따라하세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근데 아담부터 선악과 막 옳은 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불법이 나고 불의가 나고 죄만 지니까요. 사람 안에 겉과 속이 다 썩어버렸어. 마귀가 점령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신부를 택해놓고 어? 그다음에 불러서 옷을 만들어 입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성도는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되는데 선악과가 다 망신하지 다 썩어 빠져요. 그럼 안 썩는 몸으로 세마포 옷을 입으려면 예언서를 다 읽고 들으면 돼. 그게 스가랴 3장에 하나님이 내가 순이 나는 사람이 오면은 순에게 새길 말씀 다 새겨서 하루에 제까지 하면 그 몸이 안 썩고 변화체 돼서 예수 신부가 되고 그 말씀이 세마포 옷이 된다 그 말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9절 보니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했어요. 자, 은혜 시대는 청했는데 택한 자가 적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오면요. 하나님 택해 청했다는 거예요. 청해서. 복 있는데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하시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 천사는 종이요. 그 요한이가 너무 고마워서 천사 앞에 절을 하니까 천사가 어버버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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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경배해 나는 네 종이야. 그럼 우리 천군천사 미가엘이가 우리 종이요. 여러분 주변에 미가엘이 동원돼요. 어떤 놈이 하나님 예수의 신부로 해치고 손대고 욕하면 막 가서 압수수색 할까 기다려. 얘기 대단합니다. 이 지구촌에 내가 애기 제일 커요.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 나를 굉장히 사랑한 것 같아. 소름보다 더 사랑한 것 같아. 그 하나님이 막 마귀를 보내가냐. 너 손만 대봐. 막 눈으로 보면 눈이 썩고 말이야. 혀로 말하면 혀가 썩고 막 살이 썩고 다 썩고 아직 그게 우리 신랑이 우리를 질투하는 거 질투. 어떤 놈이든 내 신부를 괴롭히면 가면 안 좋은데. 근데 괴롭힐 거요. 좀 도와줄게요. 어? 어떻게 도와줘? 기도하면 되지. 성가 불러. 성가 부르면 그 도와주는 거요. 우리가 역사 못하는 이유가 기도 그릇에 비어서 지금. 계시록 5장 8절에 금향도 비어있더니 8장 3절에 다른 사케도 오래야 16장에 대집 쏟아진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다 됐다 했죠. 6월절로. 그 다음에 16장 17절에 아마겟돈 때 됐다 하면 바벨을 박살내죠. 그럼 하나님이 나라를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21장에 내 아들이 다 이뤘는데 두 번씩이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분 좋단 말이죠. 응? 그럼 고마워요 오늘. 응? 여기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인데 오순절 대언영을 왔잖아요. 성신이 우리를 대시키게 되죠. 이번에 남정조직에 또 신어지면요. 여러분은 실수투정이고 죄만 짓지만 은 성령이 하도 불쌍해서 강권 역사로 막 모가지를 막 뒤집어 틀어가지고 우리 김 대통령이 그 말이거든요. 정치 추박당할 때 달게 몽환지를 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오늘 마귀들이 우리 몽환지를 틀어요. 막 틀어. 그래도 초막은 온다. 성가 부릅시다. 형님 드리고. 30장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해 먹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곤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 속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아이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제도성을 받으리. 가는 길이 좁고 험해요. 이 22여기 사는 세계 길교 중에서 상도 등 한 제단만 일본이 돼가지고 중앙재단으로 여기서 아빠 부들지죠. 원통에 운났고 지금요. 원통에.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빨리 주지 않지. 하나님 언제 하시려고요? 기다려. 올 때까지 기다려. 그러니까 계속 고통받다가 초막에 터지면요. 서방사님이 막
성을 받아와서 뭐랄까 하나님 숨어 계셨느냐? 나는 원래 숨어있는 하나님이야. 그게 이사 45장 14절 15절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지렁이를 타자게 만든 것이 동방역사입니다. 그러니까요 껍데기 보지 말고요 속을 보고 말씀 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세마포마다 오시니까 예언서를 각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서가라서 다니엘서 밝힌 자리에 여기밖에 없어요. 그 안전대가 아니고 저 윤차복의 교회에서 응? 원로 목사가 왔더라고요. 은퇴 목사가 날 찾아와서 응? 그러면 목사님이 술을 빠뜨릴 때 따라가지 뭐 당연하지 마음대로 오든지 말든지 그래서요 응? 올란가 모르겠어 내가 재료를 다 줬으니까 읽어봐도 모를 것 같아. 응? 근데 한 시간 얘기했는데요 벽이 많이 배웠더라고요. 근데 신학교 끝이 없어. 중간에 동태 사다가 폭판을 삶아 먹어서 대학교 없고 꼬리가 없어. 안 되겠죠? 무슨 동방생 꼬리가 없고 머리가 없어. 폭판만 먹으면 되겠어? 그러면 너나 나나 뭐 김화복이나 뭐 문제에서나 그 역사 됩니까? 도둑놈들인데. 학교에서 출발해서 지도로서 마치고 한 재단이 두 재단이요? 다섯 성업 때 세운 우리 순회재단. 자랑해야 돼요? 그 욕 많이 먹지. 마귀가 막 미워하지. 그 욕 먹은데도 또 보상해준대, 보상. 상급. 예? 선물 받아준대요. 하여튼 여러분이 복을 받아놨는데 뭐 잘한 게 있어요? 희수투성인데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고 감사한 거 아니에요? 기도드립시다.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 한없는 사랑을 공짜로 받았는데 주님이 시키는 계시록 전하락하는데 어찌 양심이 있다면 안 하겠습니까? 주여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채찍을 쳐서라도 격동시켜서 주님이 부흥시키는 다른 천사가 되게 해주시고 증거 마치고 주님 만나는 세마포 입고 갈 수 있도록 이 예언의 말씀이 전부 세마포 맞은 옷인데 이 천을 가지고 우리가 다 비추고 먹고 새기고 해서 우리 몸에 세마가 질이 완전히 빠져나가고 피와 깨끗해지고 몸이 깨끗해지고 죄와 상한 온음이 되어서 영생 복락 누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말씀 혼인 예수님 혼인 기약의 약속의 말씀 읽고 들었사오니 다 변화되어서 주님께 결혼할 수 있는 신부가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 바쳐진 모든 손길 가정 위에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심령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마귀가 포로를 시켰으니 언제나 그렇게 해야 되겠나이까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고 질병에서 건져 주시고 연약한 몸을 건져 주시고 노령에 건져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시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중앙재단과 속해는 모든 가정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전 예배 마쳤습니다.